병장 오명석 전역병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전진.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서 들려드리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대학생이신 분들 또는 취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렌트 생활이나 셰어 생활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2007년에 군 제대하고 나서 2016년도 8월까지 약 9년간 셰어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집을 사게 됐지만요. 9년간의 셰어비를 따져보니까 약 1억이 넘더라고요. 9년간 셰어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셰어비를 내지 않게 하셨다면 믿으시겠어요? 1억이 넘는 셰어비를 내지 않게 하시고 평생 셰어나 렌트를 하지 않도록 집을 사게 하신 하나님은 왜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파트 1. 소원하게 하시다. 2007년 군 전역 후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제가 섬기던 모 교회인 야로제일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죠. 그때 하나님 은혜가 위에서부터 저에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백하게 하셨던 그 소원은 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라는 나시린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엄청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하나님과 제가 계약을 맺었는지도. 아무튼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저를 새롭게 하시기 시작했고 저를 통치하시며 제 안에서 저를 통해 그분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같은 비슷한 소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삶의 열매 또한 맺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의 그 고백 또한 저희의 고백이라 여기지 않고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의 열망이자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과 사역의 성공 앞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일하고 갑집을 했잖아 라며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공로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아르바이트 면접 때부터 시작합니다. 파트 2.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말씀을 이루시다. 군제대를 하고 복학 신청을 했어요. 복학하는 데까지는 몇 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던 윤종대 교수님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려고 교수님실에 들어갔어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는 제 말에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워터피아라고 하는 곳에 자리가 있다고 코치로 지원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꾸준히 운동을 했지만 헬스에 관한 라이센스가 없었어요. 그래도 지원을 해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면접날 부사장님을 만났는데 트레이너 경력, 뭐 라이센스가 있는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경력이나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이 지원을 했으니 뽑힐 리가 없겠죠. 그런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냐 물어보셨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기로 한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에 맡은 일이 있어서 주일날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저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요놈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사장님이 오히려 당황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더니 그럼 토요일 오전까지 일하는 거는 괜찮겠나 라고 하셔서 뭐 그건 괜찮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보다 먼저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말씀하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헬스장 코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주일날 빠져야 하는 저를 부사장님을 통해서 뽑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궁금한 게 없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헬스에 관한 경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쭤봤더니 관장님이 계시니까 관장님한테 배우면서 일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때부터였어요. 저보고 잠잘 곳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리고는 기숙사 신청을 하러 학교에 갔어요. 근데 황당하게 복학생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입생들 우선으로 기숙사를 줘야 된다는 거죠.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면접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정말 뭐 난감하더라고요. 예수님께 제가 묻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냐고. 그런데 마침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부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네, 잘 곳 찾았나? 네, 기숙사에서 지내려고 했는데 복학생이라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 아 참. 그러면 할 수 없지. 헬장 위에 방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네 그냥 그 살아라. 예? 그렇게 방값을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살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새벽에는 구미시 산동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방에 와서는 공부하고 오전에는 헬스장 에 가서 관장님에게 운동을 배우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 끝나면 사우나 가서 씻고 찜질방 가서 맛있는 아침 먹고 공부하고 시간 되면 운동 배우고 운동하고 일하고 사우나 가서 씻고 찜질방 올라가서 점심 먹고 운동하고 운동 배우고 일하고 사우나 가서 씻고 찜질방 가서 저녁 먹고 뭐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제가 오히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돈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배우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렇게 저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일날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파트 3. 졸업 때까지 또 다른 거처를 예비하시다. 그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내다가 복학 때문에 알바는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동아리 친구인 양휘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내는 원룸에서 당분간 신세를 져도 되는지 묻고 신세를 지려고 했어요. 아무튼 퇴사를 하고 복학한 첫날에 제가 가입되어 있던 CCC라고 하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아리 방에 들어가니까 김동규라고 하는 경찰 행정학과 친구를 처음 만났고 김민희라고 하는 남자 후배를 처음 만났어요. 같이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앞으로 지낼 집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동규라고 하는 친구는 집이 구미라서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통학하고 있었고 사실 민희라고 하는 남자 후배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규와 제가 민희에게 물었죠. 민희야, 우리가 너희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되나? 그랬더니 거기가 저희 아버지 집이거든요. 아버지께 여쭤봐야 하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께 여쭤봐 달라고 말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서울에 계신데 마침 오늘 구미에 오셔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잘 됐다. 그러면 오늘 아버지께
같이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동규랑 민희랑 함께 아버지를 뵙게 됐습니다. 민희랑 같이 살아도 되냐고 여쭤보면서 반값 얼마 내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값은 뭐 반값이고 그냥 살아라. 대신 우리 민희만 잘 부탁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고 입학한 첫날 방이 바로 구해지게 해주셨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취업이 하나도 안 되고 공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신 거죠. 저희는 저희가 사는 그 집을 사랑방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선교회 전초 기지 삼아서 아침밥 먹을 때는 말씀 외우고 밥을 먹었어요. 사실 매일매일 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어떨 땐 축구 시합 준비하자는 핑계로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친구들 깨우다가 같이 축구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은 씻고 동아리방 가서 같이 큐티하고 후배들 학교 보내고 간사님께 훈련 받고 전도도 하고 후배 양육도 시켰습니다. 이런 사역을 해야 하다 보니까 야간반으로 바꿔야지만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간반으로 바꾸고 사역이 빈 시간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자취방으로 돌아가면 하루의 삶을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중보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었습니다. 때때로는 후배들을 또는 전도할 학생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서 고기를 구워주고 통닭 사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같이 놀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생이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밥도 사주고 차도 이렇게 태워주려면은 돈이 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을 벌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살던 동교와 민희와 함께 막노동을 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또 시간 관리뿐 아니라 시간의 양을 진로 바꾸는 법을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특별히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지금도 제 안에 습관으로 남게 하셨는데 특별히 학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시간 관리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시간, 걸어 다니는 시간, 양치질을 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과 기도하는 친밀함의 시간, 또 중보하는 시간으로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으로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해야 하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벌기 위해서는 밥 먹는 시간도 효과적으로 써야 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시간에는 책을 이렇게 펴놓고 밥 먹으면서 공부했고요.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 강의를 녹화하면 좋겠다는 아이디를 예수님께서 주셔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강의와 PPT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녹화하고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노트북으로는 교수님 말씀들을 모두 녹취를 하고 강의를 끝나면 다음 강의 전까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정리를 하고 암기할 것들은 암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학점 잘 받는 방법이에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보다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날짜까지도 썼어요. 교수님들은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답으로 써야 내 강의를 잘 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태도를 보고 점수를 잘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교수님들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받고 매 학기마다 장학생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파트 4. 사역을 위해 썼던 비용들을 갚아주시다.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김천구미지구 총순장이었는데 CCC 50주년이라고 해서 각 지부마다 장학금이 나왔어요. 3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장학금 300만 원을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썼던 모든 비용들을 몇 배로 다 갚아주신 거죠. 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런 예수님께 미쳐 있지만 20대의 대학교 시절 때도 예수님께 미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만 들어도 심장이 뛰던 대학 시절을 잘 마치고 보고 싶은 가족들과 친구들, 동역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군 제대부터 호주에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용한 시간, 물질, 그리고 자신을 위한 사역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간들, 물질들이 구분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려드린 중보 기도는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해요.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손해 봐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바보같이 살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카운팅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못 받는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사람들이 좀안 알아준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도전 드릴게요. 청중들에게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단한 분인 청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삽시다. 인간 청중을 나의 청중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유일한 청중으로 삼으며 사람의 호의, 미소, 찡그림에 주목하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소 짓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편에서는 호주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